걸들의 전쟁 스페셜 리더의 품격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본인이 굳이 네. 얘기하자면 어떤 리더인지. 자신이 어떤 리더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. 저는 일단 좀 엄마 같은 리더예요. 리더예요. 예. 이렇게 얘기도 잘 들어주고 그리고 어디 나가서 자기 자식 자랑하듯 우리 그룹 알리기를 좋아하는 네, 그런... 엄마 같은 리더다. 그렇습니다. 예. 저도 엄마 같은 리더예요. 아 그래요? 네. 저 해외 많이 나갔어요. 네. 해외 나갈 때마다 아침도 일찍 일어나서 공항 가잖아요. 그래요. 밥도 못 먹고 애들도 다 막 지치고 비몽사몽 이렇게 막 차에서 자고 막 그렇잖아요. 그래요. 그래서 힘낼 수 있게 제가 그냥 주먹밥이나 아니면 볶음밥이나 그렇게 만들어줬어요. 아~ 진짜 엄마 같네요. 진짜 그러네요. 저는 제가 데뷔 첫 때부터 밀었던 컨셉이 동안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굉장히 동생 같은 리더로서 이렇게 방송 나가서 깨방정 제일 막 이렇게 설렁설렁하면서 떨면 네. 친구들도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네. 저도 약간 막내 같은 리더로서 약간 기쁨조 역할을 해요. 아, 그래 팀 내에서? 네, 화이팅 넘치게 하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. 선인 씨는 어떤 리더인 것 같으신가요? 애인 같은 리더. 애인 같은 리더. 아, 선인 씨! 아니, 들어보죠, 애인 같은 리더. 네. 이렇게 말 없이 때로는 바라봐 줄 때도 있고 항상 좀 관찰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굳이 그거를 그때그때마다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저 효린이 양은 어떤 리더인가요? 당근보다 채찍 좀 엄격한 리더군요.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보다듬어 주는 말보다 자극이 되는 말을 더 많이 하는데 그게 뭐가 힘드냐고 자꾸 이게 힘들면 앞으로 더 네, 저는 받아주는 편 아니에요. 은지원 씨도 리더인데 어떤 리더였나요? 저는 뭐 이렇게 고민 상담 저한테 오고 그러면 아, 상담 해줘요? 그러죠. 딱 한마디. 뭐라고요? 너 때문에 더 힘들어. 그렇지. 그래 은지원 리더. 너 때문에 내가 더 힘들다고. 나 지금 쉬어야 되는데 너 와서 고민을 이때 와서 얘기하면 그래서 저희는 고민은 다 각자 해결했죠. 아, 네, 좋죠. 각자 해결했대. 힘든 상황이나 이럴 때 했던 어록까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, 내가 생각해도 참 멋있는 말이다. 멋있는 얘기였다. 멤버들이 감동받았던 그런 어록. 저는 제가 생각해도 진짜 용기 있게 잘 말했다 했던 게 뭐예요? 정산서 언제 받아볼 수 있죠? 이런 얘기! 야, 이거 합당해야지 말고 이러면 안 돼요. 그럼요. 이거 사실 그래서 와 이거 예. 사실 이게 걸그룹이라서 말하기가 어려운 문제예요. 어떻게 보면 돈을 밝힌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당연하죠. 멤버들한테 해서 그럴 수는 없죠. 왜냐면 이건 당연한 권리잖아요. 당연한 우리의. 권리죠. 일하고 나서 이런 대가니까. 그렇죠. 당연한 또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면 오는 게 있어야 또 멤버들도 더 열심히, 열심히 일할 멤버들이 또 이런 돈 문제 가지고 가장 또 리더한테 많이 상담할 것 같아요. 아, 그럼요. 언제 정산서 진짜 정독하고 네. 아, 이번 정산 언제쯤 될까 이런 얘기가 이렇게 들리면 바로 팀장님한테 언제 받아볼 수 있죠. 아 근데 사실 그 이런 껄끄러운 이야기들 어려운 이야기 들을 사실 해줄 때 리더가 필요하죠. 우리 선예 씨는 어떤가요? 본인이 한 얘기 중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상은 좀 되게 존중을 받고 뭔가 이렇게 더 받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뭐 다 존중해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. 네, 이제 리더는 오히려 더 낮은 자리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. 선혜 네. 씨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은주원 씨는 리더면 좀 더 대접을 받아야 된다. 혜택이 좀 있어야 된다. 혜택이 리더인데 혜택을 좀 더 받아야지. 혼날 것도 야 네. 막내 네가 혼나. 그게 리더. 아 전직 리더였는데. 본인도 얘기해서 웃잖아요. 예. 사실 뭐 리.